도망쳐버리네. 저기 화났다. 아, 야! 아. 그냥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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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많아, 피 많아, 피 많아. 자, 이럴 때를 위해서 나는 요정을 하나 갖고 왔지. 뭐 피할 필요 있나요? 그냥 때리면 되지. 또 하나가 더 있지. 끝. 이러니 난이도가 쉽다고 하지. 요정만 잘 갖고 와갖고 그냥 때리면 돼. 자, 이렇게 생명의 그릇을 뺏겠다. 하트가 하트의 최대치가 한 개 늘어난다. 덤으로 체력도 모두 회복. 자, 이제 아이린이네요. 좋았어. 아, 무슨 소리야. 너 나랑 썸타는 사이는 아니잖아. 왜 이래 또. 내가 썸이라도 타면 모르겠다 너랑.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전도 구했어. 나한테 많은 걸 바라시는구만. 그 저장을 하고. 자, 이번에는 그나마 가까운 게 또. 자,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그래 있네요. 저번에 아까 전에 가려고 했었던데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 고! 일단 집으로 가자. 칼광하려면 아까 말씀 대장간 갔었잖아요. 한 개 광석 한 개 더 필요해요. 네, 게임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세이브하고. 이놈이 또 나한테 어떤 이빨을 깔지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봐야겠어.
여서오세요 용사님. 얼마 전에 알려드린 퀵세트 사용해보셨나요? 안 쓰고 있어. 아이, 그거 유감이네요. 퀵세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흥미는 없으시겠지만 제가 못 참겠으니 말씀드릴게요. 꺼져.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아이템 선택 화면의 커서입니다. 이 커서는 슬라이드 조작을 통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그래. 바뀐... 알아... 퀵세트로 설정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주 쓰는 아이템만 퀵세트로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커서를 가장 오른쪽으로 세팅. 퀵세트를 이용한 아이템 전환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가득합니다. 참고로 전 가운데쯤을 좋아하죠.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설정을 찾아보세요. 싫어. 자, 매드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남쪽을 향해 나아가보지. 빰빠라밤. 아니, 여기도 하트가? 자, 일단 이쪽 근방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 여기 그거 아닌데? 자, 아무튼 뭐 여기 들 수 있게 됐으니까 들어가 보자 한번. 무엇이랄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군. 부메랑을 사용해서 적을 온. 오케이, 그 수밖에 없군. 보물은 내 처지다. 일단 이곳에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의를 두자고. 기어줘. 형 매우 바쁘. 예, 그렇지. 아니, 달삐야. 달삐 새끼 또. 빠빠빠빠빠빠. 죽어. 자,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그렇지. 여기 뭐야? 항아리를 세 번 연속 맞추면 새가 나타나. 새를 맞추면 20루피. 킷. 내 공을 칠 수 있겠거든. 헤쳐보이소. 장아, 여기는 옥타구장이야. 한 번에 50루피. 한번 해보자. 39승부. 이건 정말 정... 아휴.
잠깐만 기다려봐. 좋은 거 줄 테니까. 오래 기다렸지? 100루피 넘기기 성공 기념으로 이거 줄게. 이제 더 줄 건 없지만 언제든지 또 놀러와. 그래. 달비야, 내 사랑 달비야. 다신 오지 않을 거야 이 쓰레기들아. 여기도 뭐 있어 보이는데. 여기도 이게 있네. 자, 폭탄 꽃집. 저걸 말하는 거구나. 좋아, 한번 들어보자. 요요요! 그대는 손님, 여기는 폭탄 꽃집. 이름이 포탄꽃, 폭탄꽃형이야. 하지만 전부 품절되었지. 남은 것은 정원의 큰 폭탄꽃 하나뿐. 큰 복닭꽃은 사용해도 되지요. 하지만 유료, 게다가 선불. 한 번만 내면 평생 공짜. 큰 복닭꽃 편리, 하지만 위험. 더 자세히 알고 싶나요? 별로. 샤이한 모임 마음에 들었어. 나의 이야기. 뭐 별로라고 말했잖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 정원에 피어있는 커다란 꽃, 사실은 커다란 폭탄이라네. A로 데려가면 졸졸 따라오지. 커다란 바위도 한방에 산산조각. 하지만 요, 조심해야지 요. 공격을 받으면 거기서 폭발. 치부할 때는 요, 주의. 여기밖에는 없는 스페셜 플라워. 흥미가 있으면 you say 요. 200루피 쓸래 요. 마음대로 쓰지 요, 요, 요. 폭발해버려도 don't worry. 몇 번이고 다시 피지 요. 영역을 한다. 저 어쨌든 이제 폭탄꽃 얻어야 되는데. 잠깐만, 왜 안 써져? 제가 여기서 반대로 나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나?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되나? 근데 이쪽이구나. 이쪽으로 나가서 어머나. 어이, 달비가 여기 있었어. 자, 니아 달비를 찾았다. 마더 달비에게 데려다 주자. 자, 따라오렴. 그렇지. 자, 따라와. 폭탄꽃 왜 안 따라와? 컴온이요. 일단 여기 먼저.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100루피를 획득했다. 마음 많은 100만 장자. 또 따라와. 여기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긴 또 뭐야? 샘물에 루피를 던져보시겠어요? 자, 일단 50루피를 한번 던져보자. 조그만 행복 감사합니다.
뭐야 이씨. 200루피를 던진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행복입니다. 뭐야? 또 뭐 없어? 200루피를 던진다. 야! 내 돈! 아, 잠깐 유정. 유정. 너 데리고 가야겠어. 잠깐만 너 잡자. 너 채 파리채로라도 너 아까워서라도 내가 잡아야 돼. 야. 잡혀. 잡히라고. 잡히라고. 안 돼! 야! 한층 더 행복해졌습니다. 야, 이 쓰레기가 야! 야, 누가 이기나 보자. 야, 나와. 안 던져. 야, 너 잡아야 돼. 야! 나 변호사 살 거야. 변호사 사서. 변호사 사가지고. 반드시. 그래, 내가 당한 스몬을 그대로 갚아주겠어. 야! 야! 거의 다 왔어. 그렇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제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시 훅샷 세이브 한번 하고 자 들어가보자. 어디서 몽환의 모래시계랑 이걸 비교해. 이게 그래픽 탑뷰 시점이라 그렇지 훨씬 나. 보조차도 확실하고 추억 보정이야. 한번 돌려봐요. 닌텐도 DS로. 어디 에뮬레이터 말고. 이것도 훅샷인가? 설마? 좋아. 가보자. 오, 시간의 오카리나에서도 물의 신전 굉장히 짜증났는데. 보조차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것도. 물의 신전. 아, 이거 무슨 껍질 까듯이 까는 거구나. 자, 이거 들어가지고 이걸 분명 어딘가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
터져봐. 저렇게 됐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쯤으로 내려가 봐야겠다. 자, 20루피를 획득했다. 일단 이쪽으로 가면 똑같잖아. 자, 나침반. 나가서 아,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 싫다, 싫다. 겁나 싫어요.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보스도 뻔히 훅샷으로 어떻게든 하는 건가 보다. 탄을 써야겠고. 어? 그렇지. 자, 300루피를 획득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의 루피. 하지만 게임 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오 빡쳐. 저기 있는 저거도 한번 보고 봐야겠다. 여차님, 별풍선 3개, 2개, 1개 감사합니다. 아, 야.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거기서 훅샷 같은 걸로. 그렇지! 자, 열문을 열고. 깜짝이야. 일단 그리고 유활로
그래. 이렇게 물 타고 점프해서 여기까지 앉자. 또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 아, 나. 어머나? 왜 허점이네? 이 하트 하나만 줘봐라. 이 레이저 빔 속에. 하트 한 개만 내놔봐라.